아니신 분들 계세요? 성균관대 학생이 아니신데 왜 여기서 지금 그 성균관대 그걸 안 맞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직원이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저희 학교 학생을 통해가지고 누구죠? 신문을 학생 자치신문을 밝히라고 필요한 부분들 건너가서 말씀드리도록 얘기를 하고 잠깐 갔다 왔는데 신문을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신문을 밝히시라고. 그러니까 교직원이 군사독재 시절에 경찰관이 하던 행위를 이렇게 하면서 감히 기자회견을 방해하다니. 여러분들 신문을 밝히라고. 여러분들 교직원 맞아요? 하지 말고 아니 당신의 신문을 밝히라고. 남의 여기, 대학에 들어와서 남의 대학이라니 여기 개인 사유물이야 지금? 다 여기 개인 사유물이냐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다른 대학 학생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른 대학 학생들이 있어 기자회견을 왜 못해? 어디서 눈을 보르시고 그렇게 되면 와가지고 저걸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대학 학생들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대학에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야죠. 밝히라고. 자네 신분을 밝히라고 이름하고 소속을 자네 신분하고 이름을 밝혀. 저는 이렇게 될 것도 다 알고 왔고 영감을 밝혀. 전에 비천당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아니 일단은 누구냐고 경찰이냐고 교직원이냐고 일단은 1단원이고 2단원이고 경찰이냐고 교직원이냐고 그러면 3단은 넘어가서 하시죠. 예,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고 했으면 얘기를 하고 할 텐데 갑자기 와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하신다라고 내용을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그러면 뭐 되더라도 하는 거지만 저희 대학 학생들만 계신다면 저희가 우리 대학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하죠. 근데 지금 다른 대학 학생들 다 같이 와가지고 남의 대학 본관에서 사전에 한마디 얘기도 없이 하시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엄청 여러분 예의라는 수다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기 누구요, 지금? 제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네 누구요? 만약 그렇게 할 거면 학생 자체에 상징이 없잖아요. 학생이 사과해요 빨리.